네, 안녕하세요. 가슬러라고 합니다. 15년 차 대기업 직장인이고요. 건물 3층짜리 꼬마 빌딩이 하나 있고 강서구 쪽에 8층짜리 건물을 한 채 가지고 있고요.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서울에 4채 정도 등산에 한 두채 빌라를 최근에 10채 정도 그다음 오피스텔 분양권이 한 2개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고 총자산 한 130억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초반인데 주택이 두 개가 있어요. A주택은 성남 수정구 반대프로지오 거기 지금 시세가 9억 4천이고 B주택은 똑같이 성남시 수정구 뭐 산성역 분양가가 5억 3천인데 매매가가 한 12억 정도 2023년 뭐 7월 30일까지 매도하면은 양도세 중과 네 근거가 지금 안 돼서 근데 지금 3개월째 공실이래요. 만약에 매도가 되면 이 얘기인가요? 네, 네. 3개월째 공실인 거죠. 지금. 아. 매도 계획이 2023년 7월 30일 전에 매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아까 말씀하신 거. 일단은 것 계속 공실로 주면서 언젠가는 매도를 한다? 네. 네. 매도를 하면 9억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대출을 안 받는 조건으로 현금 9억으로만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. 1가구 2주택인데 이 1주택을 처분을 해야 되는 상태인 거고 그러면은 1주택자가 되는 거예요. 그냥. 다시 2주택으로 돌아가기에는 취득세도 8%를 내면서까지 주택을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거라서 그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고 대출이 8억이나 있잖아요. 그럼 이 8억에 대한 이자를 4%만 잡아도 1년에 3,2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고 원금까지 생각을 하면 이게 어마어마하다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고 싶다 이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러면 건물을 사야 돼요. 오피스 건물이나 이런 걸 사서 20억짜리 사는 거예요. 내가 지금 9억이 있어요. 대출은 주택담보에 대한 대출 아니에요? 그렇죠? 대출 자체가 안 나올 거예요. 건물은 될 거예요. 건물은. 8억이 지금 어디에 딸려있는 대출인 거예요? 그 8억이. 집이겠죠? 그렇죠? 집이잖아요. 네. 20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건물은 건물... 건물 대출이 따로 있어요. 시설... 받았어도 건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 대출과는 별개예요. 시설 자금이라 그래서 20억 원짜리를 하면은 한 10몇억 원까지 나와요. 그러면 20억짜리를 그냥 대출 20억으로 일으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. 근데 대출이 금리가 보통 뭐 4% 정도 된다고 보면은 20억을 하면은 1년에 이자가 8천만 원이거든요. 8천만 원보다 더 나오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건물을 사면 되는 거예요. 뭐 여기서 추천해 줄 만한 지역이 있을까? 지금 이분은 성남에 살고 계시니까 성남. 아, 그건 아니에요.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보는 게 아니에요. 오를 지역에다가 물고기가 많은 데다가 그물을 쳐야지 내 앞에 한강이 있다고 내 앞에서 그물을 치면 여기 물고기 안 잡혀요. 물고기가 있는 데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. 그거는 이제 건물은 워낙 종류가 다양해서 서울은 힘들 것 같고 지방을 좀 봐야 되겠죠. 아무래도 경기권 내에서 그렇죠. 경기권 내에서 보시는 게 좋고 아니면 좀 더 내려가도 돼요. 충청권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방으로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네. 시세차는 떨어지지만 수익률은 높아져요. 만약에 굳이 추천한다. 전주. 전주는 이 책을 쓴 7명의 저자 중에 한 명인 호토님이라고 있어요. 가서 건물도 고치고 본인이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하고 하고 있거든요. 8% 9% 수익률 낼 수 있습니다.